시즌비 시즌의 팔씨름 대회. 한 번만 경기를 치러도 바로 결승. 감사합니다. 셋, 둘, 하나. 드디어 제1회 우리 시즌B 시즌의 팔씨름 대회.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테이블 갖다 주십시오. 진짜로? 이런 것도 준비했어? 와. 대박인데? 자, 오늘을 위해서 팔씨름 연맹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와. 가장 기본적인 룰만 설명드릴게요. 경기 중에 손잡이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팔꿈치가 뜨면 안 돼요. 네. 길게 늘어뜨릴 이유 없습니다. 단판승으로 가겠습니다. 1등은 300, 2등은 150만 원, 나머지 3등은 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선수 나와주십시오. 황초원님, 케이스님. 둘 중에 어느 분이 더 확률이 있어 보이시나요? KCM님이 더 높을 거라고. 아, 이유가 뭐죠? 저희 연맹 소속 선수 중에 하재용 선수라고 있거든요. 하재용 선수 개인 의견으로는 연예인들 중에서 아마 KCM님이 가장 세지 않을까. 야, 이거 갑자기 연예인 대표로 가는 건가요? 야, 여기서 지면 어떻게 해? 아, 너. 황초원님의 괴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셋, 둘, 하나에서 호루라기 부르겠습니다. 와, 긴장된다. 셋, 둘, 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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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얘기했잖아. 와. 달라. 준영이 괜히 진 게 아니야. 와. 야. 뭐? KCM이 이겼습니다. 티폴리 지기님 나오시고. 와. 제가 일단 피플리님 한번 잡아볼게요. 자, 시작. 오. 자, 시작. 오. 비슷해. 오. 서로에게 한 말씀씩.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기님. 제가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튜버로 공부하고 왔습니다. 힘 방향 일로 가니까 일로 돌아야 됩니다. 회장님 맞나요? 아, 전혀 효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아, 세아야, 맛있는 깎아 사갈게. 할 수 있다. 도넛 매장을 운영하는 네. 손님들께 도넛 칼로리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넛 가게 이름이 뭐예요? 슈가쇼크입니다. 슈가쇼크 준비! 아, 그동안 도넛이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지기님이 올라오셨습니다. 다음, 안일관 김민수님. 여기서 안일관님이 이기시게 되면 저 진짜 은퇴하겠습니다. 아, 은퇴시키고 싶진 않은데. 아, 제가 오늘 예능이라가지고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은퇴까지 걸려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일관님 약간 여유가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네. 아니, 악수부터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지 마세요.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저? 아, 알겠습니다. 지금 멘탈이 말렸어, 지금. 자, 이제 갑니다. 오! 잠깐만. 오!
나 진짜 은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래서 김민수님 승입니다. 선수 나오십시오. 아, 그 전에 음료가 투입하고 갈게요. 목소리 많으시니까. 코티카. 부드럽고. 부드럽고 풍미가 있다. 깊어, 너무 깊어서 거의 지하 안반수 같은. 일단 KCM 씨와 지기님. 아, 아 부드럽고. 지기 화이팅. 자. KCM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아, 너무 세게 잡고 싶어. 아퍼. 에이, 헤이, 거울. 전략이다, 전략. 아, 자, 지기님한테 하고 싶은 말. 최선을 다해서. 아, 네, 예, 진짜. 예. 이 져주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아, 남자답게! 예, 남자답게. 아, 그럼. 에이, 그럼 뭐, 헤이, 너 진짜 웃겠다, 천자. 자, 잡아주세요. 오. 오. 와, 세다. 자, 가겠습니다. 손에 손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 준비. 멋진다, 멋진다. 대화야, 멋진다. 멋진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빵이 안 죽이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순간 이걸 몸으로 붙여서 이렇게 꺾는 거는 예. 이거 반칙 아닙니까? 요령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아. 와~ 기술을 한 겁니까? 예. 난 모르겠는데? 시작과 동시에 몸을 붙이자마자 손을 꺾었습니다, 이렇게. 그 이거 사실 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해봐. 네? 땡겨 해봐. 이게 어렵다고 모르겠는데. 알았어, 해봐, 시작. 아. 이게 진짜 그랬나요? 예예. 예. 트로피도 한번 보여주시고. 트로피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아, 이거 나중에 챙겨주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KCM이 다음 주에 앨범이 나와요. 하나 해주세요. 13일 날 6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얘기 들었어? 노래가 어떻게 되더라? 아, 됐다, 생각나. 이렇게 좋은 날엔 푸른 하늘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이 닿길 바라봅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곡 좀 다운받아 주시고요. KCM 씨와 김민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황충원님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워낙에 강하시지만 그래도 같은 팀인 후배. 자, 우리 핏볼리님. 현실은 최악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KCM 선배님이 무조건 우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어디에 거십니까? 아, 저는요? 네. 저는 KCM 씨가 이긴다에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나 제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 모든 걸 민수 씨한테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아, 노 프로그램. 노 프로그램. 준비. 광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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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근소진하다고. 다른 KCM을 이기실 수 있다 하는 셀럽분들 도전하고 싶으시면 도전하세요. 지금 분량상 보조 책임만 나갈 것 같으니까 계속 번외로 피플리 먼저 왼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단판으로 가겠습니다. 강원철.
나 편하게. 와. 버텨. 그렇지, 시동 걸어. 우와, 걸어. 와, 야. 와, 야. 이거 버티는 게 진짜 대단한 건데. 야, 창모 형 미쳤다, 진짜. 야, 정말 대단한데, 진짜.